예,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는 미니밴 두 대 비교 시승을 준비를 했는데요. 혼다 오디세이하고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혼다 오디세이고요. 왼쪽에 있는 모델이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입니다. 공교롭게 두 차 모두 요즘에 신차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에나 같은 경우는 완전 풀체인지 모델로 거듭이 났고 오디세이도 얼마 전에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롭게 거듭이 났습니다. 뭐 기아 카니발 정도 생각하시다가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북미에서 잘 팔리는 이 두 차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동호에서도 오디세이가 좋을지 시에나가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방음적인 부분들 그리고 뒷좌석과 3열 승차감 위주로 집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디자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차의 앞모습을 보실 때 어떤 차가 더 매력적이신가요? 두 차를 처음 봤을 때 시에나가 확실히 표정이 좀 잡아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눈의 위치도 눈이 좀 이 차가 위쪽에 달렸죠? 위쪽에 달리고 본인 높이도 좀 높고 반면에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미니밴의 실루엣을 지닌 것 같아요. 눈매 위치도 좀 낮게 자리 잡았고 앞유리부터 본인까지 약간 미끄럼틀처럼 쭉 떨어져 오는 그런 캐릭터 라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밀리미터 단위를 생략하고 말씀드리면은 오디세이가 5235, 시에나가 5175, 오디세이가 좀 크죠? 차체 너비는 똑같습니다. 1995로 두 차 모두 거의 뭐 2m에 가까운 커다란 덩치를 지녔고요. 높이는 시에나가 1770, 오디세이가 1765, 5mm 더 큽니다. 근데 그냥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는 시에나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실제 수치보다. 자, 그리고 실내 공간을 가늠할 휠베이스는 오디세이가 정확히 3m고요. 시에나가 3060, 60mm 더 깁니다. 자, 여러분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취향의 영역이고 또 전시장 가서 많이 비교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닛을 한번 열어서 두 차 방음 설계 어떤 차가 뛰어난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앞쪽에 고무 패킹을 이렇게 쭉 이어붙인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엔진이 상당히 작아졌죠. 구형 시에나 같은 경우는 6기통 3.5리터 가솔린 엔진을 썼다가 신형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2.5리터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고 여기다가 뒤쪽에 배터리를 엮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거듭이 났죠. 확실히 엔진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리고 이번에 플랫폼이 TNG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면서 무게중심도 많이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위치가 상당히 좀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닛을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이쪽에 뭐 방음 패드 덧대져 있고 자 바로 이어서 오디세이의 보닛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두 차가 비교가 되시나요? 저는 여기 영종동까지 오면서 두 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이 방음적인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오디세이가 확실히 좀 조용했습니다. 네, 안쪽에 이 흡음 패드도 면적이 시에나 같은 경우는 그냥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오디세이는 구석까지 이렇게 꼼꼼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앞쪽에도 이 앞쪽에 플라스틱 커버를 또 덧대 놨어요. 뭔가 좀 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뭐 흡기 포트 같은 경우도 아주 뭐 꼼꼼하게 잘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덮어져 있죠. 엔진 룸의 방음적인 측면은 오디세이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시에나의 엉덩이는 디테일이 좀 멋진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도 확실히 개성이 더 강해진 것 같고 자, 이런 테일램프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이 아래쪽에 쭉 뻗어나가는 이 라인들 여기 또 안쪽에도 이렇게 또 굴곡이 있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시에나는 기존 구형 시에나 같은 경우는 뭔가 차분한 범생이 같은 이미지였는데 확실히 신형 시에나는 개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디세이 바로 볼까요? 저는 사실 오디세이가 예전부터 이 뒤쪽에서 한 45도 각도로 바라봤을 때 가장 멋진 것 같더라고요. 미니밴 중에서 특히 이 옆 라인 이 3열 창문이 1, 2열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전형적인 미니밴보다는 쫙 깔린 덩치 큰 웨건 같은 느낌도 주는 게
상당히 좀 스포티해 보이는 매력도 있고 저는 이 오디세이의 뒷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테일램프도 훨씬 더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뭐 요즘에 나오는 어코드나 뭐 다른 모델하고도 좀 유사점이 있죠.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C자형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형태이면서 중앙에 블랙 유광 패널이랑 크롬 라인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혼다 엠블럼 큼직하게 있고, 자, 뭐 이 시에나 같은 경우는 범퍼 쪽에 블랙 유광 패널을 씌워놔서 이렇게 투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면서 담백한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휠 디자인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을 쓰고요. 시에나는 2륜 모델은 20인치, 4륜 모델은 17인치 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의 휠이 더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나요? 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시에나는 미쉐린 프라이머시를 쓰고 있고 오디세이는 브리지스톤 투란자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차의 트렁크 공간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차가 시에나고요. 왼쪽이 오디세이입니다. 시에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지금 7인승인데 3열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는 아래쪽에 공간이 굉장히 깊숙합니다. 거의 뭐 지면에 가깝게 이렇게 공간이 아주 깊숙하게 파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소형 소화기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비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접이식으로 3열 시트를 넣어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시트를 펼칠 수가 있는데 작동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 차는 이 레버를 당기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서 뭐 여성들이라든지 뭐 손에 힘이 크지 않으신 분들도 아주 쉽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에나 같은 경우는 2열 시트의 슬라이딩 폭이 굉장히 커갖고 수납 공간도 오디세이보다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디세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3열 시트의 접는 방법이 시에나랑 좀 다릅니다. 이쪽에 길쭉한 끈이 있는데 이 끈을 쭉 당기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엉덩이 쪽 쿠션을 잡은 다음에 한 번 더 밀어 넣으면 됩니다. 네, 이 차는 엉덩이 시트가 아예 거꾸로 넘어와서 이렇게 수납이 되는 방식이고요. 오른쪽 시트도 마찬가지로 당겨서 얘는 또 한 방에 되네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는 또 시에나랑 마찬가지로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 차는 시에나랑 다르게 2열 시트의 슬라이딩 폭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수납 공간은 시에나가 조금 더 넉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비교시승 리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1열에서의 주행 느낌은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시승행사 리뷰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특별하게 2열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탄 차는 혼다 오디세이고요.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차는 시에나랑 다르게 가운데 간이 시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펼치고 다녀도 되고 여기 끈을 당겨가지고 평소에는 접어서 또 컵홀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아예 탈착해서 뺄 수가 있습니다. 빼면은 완전 이제 독립 시트처럼 구성이 돼서 3열까지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가운데 좌석을 빼놓은 상태에서는 이 2열 시트를 좌우로 이렇게 좁히거나 넓힐 수가 있어 가지고 더 쓰임새 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이가 2열 시트가 특히 이 방석 길이가 좀 짧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키가 182인데 이 부분에 좀 비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따 또 시에나를 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반면에 3열은 방석 길이가 또 길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 세대 오디세이가 처음 나왔을 때 만족하는 부분은 이 차가 미니밴 중에서는 주행 안정감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핸들링도 좋았고
주행 성능도 좋았고 고속에서 안정감도 좋았고 미니밴 중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다. 반면에 운전자가 아닌 뒤에 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셰시가 좀 탄탄하고 주행 성능이 탄탄하면서 괜찮다 보니까 이 2열에서의 느낌은 이 차가 아무래도 장르가 패밀리카 미니밴이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탄탄한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오디세이가 부분 변경을 하면서 개선이 좀 됐네요. 우선 이 2열 시트의 가죽 질감이 구형보다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착자감이 괜찮아졌어요. 또 엉덩이 이 쿠션도 사실 이전에는 조금 딱딱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뭐랄까 이 쿠션도 좀 푹신해진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방석 길이는 짧은 게 유일하게 아쉬운데 이 쿠션의 느낌, 착좌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등받이도 많이 기울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이제 최대한 기울이면은 이 정도로 누울 수가 있습니다. 플래그십 대형 세단보다도 더 뒤로 많이 눕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진짜 장거리 주행 갈 때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이곳 영종도에는 촬영지까지 오면서 특히 오디세이는 고속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람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특히 바닥에서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도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고 굉장히 좀 차가 좀 깔려가면서 크게 자잘한 진동도 없고 미국 시장에서 크루징하기 좋은 그런 세팅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통 여러분들 뭐 SUV나 미니밴들 타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열보다 2열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차는 2열에서도 1열 못지않은 승차감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송풍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2열에서 송풍구가 지금 여기 B필러 쪽에 하나 있거든요. 여기 하나 그리고 왼쪽에 하나 있는데 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덥습니다. 뭐 시에나 같은 경우는 뭐 천장에도 있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있는데 좀 덥다는 느낌이 들고 3열에서도 송풍구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2열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있고요. 그러면 뭐 미니밴이나 SUV 다 햇빛 가리개 있죠. 2열 승객 타고 내리기 쉽게 손잡이 잡고 내리거나 잡고 탈 때 좋도록 이렇게 손잡이를 마련을 해놨고요. 이따가 또 이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2열 도어를 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오디세이는 참 누르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승객이 이 버튼을 누를 때 몸을 크게 숙이거나 이럴 필요 없이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 오디세이는 컵홀더가 참 많습니다. 이 앞쪽에도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가운데 간이 좌석 내리면은 컵홀더가 총 3개가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도어 포켓에도 수납 이 컵홀더가 하나 있고 또 스마트폰 올려놓기 좋은 수납 공간도 있고 참 컵홀더랑 수납 공간은 구색별로 다양하게 갖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도 보시면은 이 차는 USB 포트가 참 많습니다. 두 개가 있고 또 HDMI 단자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오디세이는 천장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중앙 모니터고요.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뭐 장거리 여행 갈 때 있으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디세이 뒷좌석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시에나로 넘어가서 두 차의 승차감 차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에나로 옮겨 타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전동 버튼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버튼을 누를 때 몸을 숙여야 하는 점이 오디세이보다는 약간 불편하네요. 우선 이 차는 처음 앉았을 때 오디세이는 개방감이 되게 좋다고 하면은 이 차는 아늑한 느낌이 좋습니다. 윈도우 벨트라인도 조금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천장도 검은색 소재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면서 안락한 그런 느낌도 더 좋네요. 자 우선 시트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이 방석 길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오디세이보다 확실히 방석 길이가 깁니다. 거의 뭐 무릎 끝까지 잘 받쳐주는 모습인데
2열 시트는 확실히 시레나가 더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 차는 지금 2륜 모델인데 2륜에는 또 오토마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오토마 시트가 재밌는 게 여러분 이른바 슈퍼 롱 슬라이드 시트라고 해서 레버를 자, 요 정도까지 갔다가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가면은 진짜 여기까지 가거든요. 완전 끝없이 갑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도 발이 앞좌석에 닿지 않아요. 네. 현존하는 양산차 중에 슬라이딩 폭이 가장 큰 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열에 승객이 안 탄다고 하면은 뒤로 다 밀어서 완전 의전 용도로 써도 손색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아! 이 차 그리고 여러분 무릎 받침대가 있습니다. 여기 또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레버를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약간 뭐 항공기 비즈니스석 탄 느낌도 드는 게 괜찮네요. 뭐 이 무릎 받침대를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레버가 되게 간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이 차도 등받이 기울기 봐야겠죠. 네, 이게 이제 최대 기울기인데 최대 기울기 상태는 오디세이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뒤로 많이 누워지는 편이고 네, 뭐 이 정도 기울기면은 뭐 아까 오디세이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거리 주행할 때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차도 마찬가지로 차양막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디세이 때는 에어컨 송풍구가 B필러 쪽에 있었는데요. 이 시에나 같은 경우는 천장에 있습니다. 3열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달려 있고요. B필러보다는 천장에 있는 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쪽에서 부는 찬바람이 아래쪽으로 깔리면서 전체적으로 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뭐 팔걸이 아까 오디세이도 있었고 이 차도 팔걸이가 양옆으로 다 있습니다. 컵홀더 컵홀더는 앞쪽에 두 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도어에도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가운데 간이 좌석은 없습니다. 간이 좌석은 없는데 대신에 이 옆쪽에 또 그물망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아이디어가 괜찮죠. 이 도어 쪽에 손잡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오디세이보다 거의 뭐 두 배 세 배 긴 것 같은데 이렇게 길다 보니까 키가 작은 어린 자녀들은 이 아래층을 잡고 타고 내리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참 센스 있게 잘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역시도 천장 중앙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 차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내리면 되고 확실히 모니터 사이즈가 오디세이보다는 큽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위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열에 앉았을 때 이 보는 각도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시에나가. 자 여러분 그리고 송풍구 에어컨 조작할 때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었는데 시에나는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또 독립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승객은 좀 춥다. 이쪽만 온도 올리시면 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모드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시에나랑 오디세이랑 거의 뭐 용호상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승행사 가서 리뷰를 할 때는 이제 시에나 지난번에 리뷰할 때는 운전석에서의 느낌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또 플랫폼도 바뀌면서 차의 운동 성능 또 좋아지고 무게중심도 낮아지고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제가 그때 연비를 리터당 20km 이상까지도 기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미니밴은 가정용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 호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참 뒷좌석을 타고 이렇게 달려보니까 아 시에나는 2열이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이 시트의 움직임의 폭이나 어떤 시트의 착좌감 이런 부분은 사실 오디세이보다도 더 좋은데 이 차는 진동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기 앞서서 시에나 동호회 오디세이 동호회 정말 검색을 하니까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 시에나는 2열 시트에 진동이 좀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아, 그래도 요즘 나온 차인데 진동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어떤 말씀 하시는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지금 노면 포장 상태가 그냥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괜찮은데 이 차는 노면을 많이 탑니다. 특히 뒷바퀴가 굴러가는 느낌을 엉덩이와 등으로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거는 1열 시트와 3열 시트에 앉았을 때는 진동을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꼭 2열 시트에 앉으면은 이 시트가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참 이게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게, 아, 이게 참 저희도 지금 기자들이랑 다른 기자들이랑 같이 타보면서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플랫폼이 TNGA 플랫폼으로 변경이 됐죠. 이 TNGA 플랫폼이 굉장히 저중심 설계가 되면서 또 이전과 비교해서 차체 비틀림 강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셰시가 단단해지면서 차가 이제 기존 시에나보다 많이 탄탄해지고 서스펜션도 탄탄해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진동이 좀 올라오는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이 2열 시트가 저는 좀 고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 뜯어봐서 봐야겠지만은 볼트 같은 경우도 더 크고 굵직하게 딱 박았으면은 시트의 등받이가 좀 덜 흔들릴 것 같은데 아주 좀 파르르르 하고 좀 둔탁하게 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참 시트도 잘 고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어 서스펜션도 이 패밀리카 미니밴의 성격에답게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놔도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네. 기존 시에나와 오디세이를 비교하면은 미니밴 세그먼트 중에서는 오디세이가 가장 단단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에나가 가장 탄탄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게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도 뭐 USB 포트가 정말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는 A포트랑 C타입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요즘 차답게 C타입을 하나 더 마련해 놓은 점이 좋고요. 그리고 이 차는 또 덮개가 있기 때문에 또 먼지로부터 조금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컵홀더 뒤에 HDMI 단자도 이렇게 있죠. 이쪽에 연결해서 모니터에서 뭐 보고 싶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열의 느낌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에나는 3열보다는 2열의 어린아이보다는 조금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모시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시에나가 더 낫습니다. 오디세이의 시트가 착장감이 더 좋습니다. 방석 길이도 더 길고요. 특히 앉았을 때 이 헤드룸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고, 반면에 이 시에나의 3열은 좀 간이 좌석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방석 길이도 짧고 지붕하고의 어떤 여유 공간도 좀 부족한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3열까지 나는 아주 잘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디세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와 혼다 오디세이 2열 승차감 위주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두 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까 확실히 두 차의 장단점이 또렷하게 드러났던 그런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차의 가격을 설명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있는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크게 2륜하고 4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승차로 가져온 2륜 모델 같은 경우는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혼다 오디세이는 단일 트림으로 나오고요. 가격은 5,790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비교 시승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